그룹 신화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4일, 25일은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 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. 1998년 아이돌 명과 SM에서 해결사로 데뷔를 해 변함없이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화는 정규 앨범만 무려 13장을 발매했고요. 데뷔 이래 멤버 교체 없이 활동하는 최장수 그룹으로 이 기네스에 등재가 되는 등 현재 진행형의 신화를 말 그대로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1998년 3월 24일부터 시간이 지나서 20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멤버 그리고 또 신화창조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20년 동안 잘 버텨준 신화창조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실 늘 최선을 다하고 늘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못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부족한 것도 보여드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도 많은데 그래도 관심을 끌어놓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신화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허허, 이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성장하며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화지만 큰 고비 또한 여러 번 있었지요. 멤버들도 비슷할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첫 회사 SM과 이제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저희의 거처를 정하느냐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다른 후배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계약 기간 만료된 이후에 이제 좀 팀이 좀 뭔가 멤버끼리 좀 흩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때 마음이 다 무조건 우리는 어딜 가든 같이 가자라는 마음이 다 통해서 저는 그때 그때를 잘 이겨냈죠. 네. 세상을 많이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기도 있었지만 저희는 사실 저희 신화가 6명이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위기는 군대를 갔을 때가 아마 제일 큰 위기이자 저희가 이제 불안해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기다려주셔서 저희가 다시 무사히 컴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003년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굿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전 멤버 군 제대 후 2011년 신화 컴퍼니 설립과 아이돌 최초로 직접 상표권 소유하기까지 전무후무한 그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신화가 다시 한번 최초에 도전한 것이 있는데요. 바로 신화는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18년 전 나왔던 자신들의 노래 All Your Dream을 리메이크했다는 거지요. 장면 하나하나 그 디테일을 완벽재현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뮤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하하하하. 1998년부터 20년 동안 숱한 신화를 만들어 온 우리 신화 여러분, 앞으로도 이 30년 그리고 40년 함께 하실 거지요? 그러셔야 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하하하하하.